하는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 뭐 조선주, 조선 기자재주 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결국엔 조선주들이 잘 가는 것은 수주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까지 혹은 재작년까지는 약간 수주가 많으면 뭐하냐, 저가 수주를 많이 해서 실적에는 상당히 도움이 못 되고 있지 않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년 하반기 혹은 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수주들은 상당히 제 값을 받고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선사들도 저가 수주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탄올선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도 LNG선보다 메탄올선이 더 많은 수주를 보여줬었고 그러한 새로운 선박에 대한 어떤 그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뛰어나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대장주는 하나오션이죠. 오늘도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5%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뭐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사들이 이제 설마 하면서 하던 것들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기자재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성강밴드라든지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하이로코리아라든지 최근에 보면 계속 신고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 최근에도 보면 자동차도 부품사들이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도 그 정도의 에너지는 아니지만 우상향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경쟁업체가 조금 화재로 인해서 아직 그 재정비를 잘 못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일승이라는 좀 작은 회사가 있는데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 배에 들어가는 분뇨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이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고 또 LNG 재화기 수상, 해상, 육상 모두 다 이 회사가 설치가 가능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기존에 형성됐었던 매물 상단을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만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주 업황 개선으로 앞으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성화인텍과 1승 탑픽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어제 원전주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어제 원전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좀 식는 이게 조정이라고 해야 될지 식어버렸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원전 얘기 같은 경우는 단발성 이슈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탈탈 원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에 의한 어떤 그 급등 이런 것들은 충분히 2022년도 초반까지 퍼포먼스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가능성, 뭐 기대감 이게 아니라 본 계약이라든지 어떤 그 시공이란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줘야 아마 좀 시세가 나지 않을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과거 2009년도에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받았을 당시에 한전기술이란지 그때 당시 두산중공업이죠. 이런 기업들이 갔던 것처럼 이제는 뭐 본 계약 소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확정 소식이 일단 나와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이제 공식화해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거쳐야 될 단계가 좀 있습니다. 일단 산업부 장관께서도 일단 뭐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게 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수소 같은 이런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전력 수급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용인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300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70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미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용인 쪽에서 이 공장이 완전히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전력을 쓰게 되면은 이쪽에서만 한해 쓰는 전력량이 서울시민이 한해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쓰는 한해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전기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전력원을 공급할 만한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이것을 빠르게 안전하게 그리고 단가는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원전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뭐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게 어쨌든 충분한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어떤 조사도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는데 7월 달에 어쨌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여기서 이제 이런 논의가 좀 진행될 예정인데 아마 구체적인 신규 원전이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담길지 안 담길지 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되겠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거쳐야 될 단계는 많다 이렇게 좀 보시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국내가 아니라 저는 해외 쪽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터키 원전 같은 경우도 이게 터키가 이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는 러시아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좀 그 틀어 버리게 되면서 러시아 쪽 협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3차가 이제 조금 어부지로 우리나라 쪽 온 상황인데 이게 정부 간 협상이 내년에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수의계획 방식이라서 우리가 거의 확실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터키는 된다고 보는데 확정 소식이 나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하반기가 돼야 또 이게 어떤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기는 수의계획 방식으로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인데 나머지 2, 요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려면 내년이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폴란드가 이제 우리가 쪽으로 수출을 받게 된다라면은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도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원전 같은 확정 소식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느긋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있었던 국내 원전 이슈는 단기 이슈로 보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어제 정부가 신규 원전을 검토한 소식이 급등을 보였습니다만 일단 이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국내 원전보다는 해외 원전 수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나노팀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배터리 방열 제품 뭐 설계 제조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화재된 우려감들이 항상 있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로 인해서 그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고 뭐 비행기를 타려면 배터리를 다 가지고 소지를 하고 타야 될 정도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일반 내연기관 차는 정말 차가 급하면은 그냥 컨테이너 선에 그냥 빈자리 있으면 실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운반선에다가 실어야 됩니다. 그만큼 화재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나노팀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팩이라든지 ICCU, 뭐 OBC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저께 나온 뉴스가 이제 현대차에 한 2025년부터 5천억 이제 그때부터 공급을 하는 건데 5천억 규모의 배터리 열 폭주 제어 부품을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요. 한 올 하반기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 매출 그 계약한 게 내일 당장 그 매출로 인식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런 수주 모멘텀들 그리고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약간 신규 상장주이긴 합니다만은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000원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한번 싸게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36,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 나노팀 알아봤고요. 25,000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3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자동차 부품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뭐 그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는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 뭐 대신증권의 어떤 리포트를 참고해 보게 되면은 뭐 최대한 4조 그리고 뭐 기아 같은 경우 최대 3조 4천 정도 이제 예상이 된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사상 최대 실적은 뭐 기능 사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판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반기 미국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 합차
합산한 수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8,457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7,500불의 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GM을 제치고 2등을 기록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테슬라인데요. 1등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뭐 거의 넘사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반기에 33만 대를 넘게 팔았기 때문에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2위를 굳히는 게 좋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쨌든 이제 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기차 임대 시장을 집중 공략한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연초에 한 2% 정도 점유율인데 이걸 30%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서 전기차 판매에서 상당히 선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와 연관돼서 또 부품주도 좀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뭐 삼보 모터스를 또 오늘은 그래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그 현대차량 250kW급 로터 아세이 라는 부품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한 3,557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물론 10년 안에서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부품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 모터를 구동하게 쪼개 하는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동 모터의 어떤 필수적인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삼보 모터스가 눈에 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가 포함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7,200원에서 7,4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26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 밴드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깔끔하게 10,000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가 10,000원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보 모터스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가 7,200원 매수 가능한 포지션이다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